어제 4월 4일에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에서 규모 4.3, 4.1 그리고 4.0의 세 번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6일부터 어제 4월 4일까지 약 3달 동안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에서 37번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4 이상의 강진이 한 달에 3번 이상 발생한 것은 2007년 이시카와현 노도반도 지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7년 3월 25일 9시 41분경 이시카와현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 6강의 진동을 느낄 정도의 지진은 2007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문제는 4개월 뒤인 2007년 7월 16일 오전 10시 13분경에 근처의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에서도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후로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은 연쇄 도미노 지진이 함께 발생하는 세트 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니가타현에는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이 있으며 2012년 12월 19일 일본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5호기 내에 핵연료 집합체 변형으로 인해서 연료병 접촉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명한 도쿄전력 소속입니다. 따라서 이시카와현에서 4월 4일에 또다시 규모 4 이상의 강진이 연속하여 3번이나 발생한 이상 니가타현에서도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카리아 원전 폭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관동 지역 치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 중인데 이바라키현 역시 원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관동 지역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의 핵연료 사이클 공학 연구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